기억이 안 나, 갑자기. 넌 그냥 죽어라. 태양답다. 여러분 오늘 백급 대회가 한시 있어가지고 백급이라서 미리 보지 않고 지금 급하게 일단 첫 번째 지식파들 사자성어 한다 그러거든. 지금 큰일 났어. 사자성어 하나도 몰라. 그리고 뭐 연도불 탑 20곡 멜롱 모르겠어. 아 난 대회는 다 자신 있는데 백급 대회라서 모르겠다. 글리시 구매 개당 하나 둘. 여기서도 싼 거지? 헉! 여기서면 너무 아깝네? 백급이다 백급. 아 다이아가 필요해. 아 살려고 했는데 사람들 너무 양아치처럼 팔아가지고 씨. 어떤 거? 좋은 생각이 뭐야? 옥상에서 훔치자고? 가서 몇 개 있는지 보러 가자. 옥상이 있어. 아 여기? 아 이거? 아 아 이거 좀 깨가지고 가져가라고? 안 된다 안 된다 어떡하지? 다만 다이아 빌리러 왔어요. 어 다이아 없어? 있어요. 빌려드릴게요. 아 진짜로 고마워. 난 내도 세트가 아니다. 14개 하고 여기 잘 잤어요? 몇 개 주세요? 아... 어!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안 갚아줘야지. 어, 잘 쓸게. 자, 자 그러면 백급 페스티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부터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라운드는 여러분 너무 좋아하셔 사자성어 맞추기입니다. 자, 사자성어의 뜻을 말하면 그 사자성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잘 지내온 오랜 친구를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죽 죽 이 죽 일 죽 때 죽 죽 죽 죽고 싶냐 죽고 싶냐 죽고 싶다 뭐지?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넌 그냥 죽어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고. 지나치게 과하면 결국엔 오, 모자람과 오, 같거나 오, 오히려 못한다는 뜻의 오히려 못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과유불급입니다. 오! 와! 주인과 손님이 바뀐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두 개 정도. 정답! 우와! 우와! 자, 어떤 일에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해서 불안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분리불안? 분리불안? 자, 정답 노심초사입니다. 아! 자, 엎친데 덮친 격. 이게 뜻을 가진 사자성어를 뭐라고 할까요? 잠깐만 타임! 3 설상가상! 2 아 뭐야 씨 뭐야? 나 알고 있었는데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세라 마이너스 1점 죄송합니다. 마이크 뜯을 줄 알았어요. 자 마음은 통한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이신점심? 와 또 개꿀 빨았네. 내가 알려준 거다. 아싸.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3라운드를 접어들 거고요. 3라운드 설명은 우리 진행 요원분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루나 월드에 거주 중인 주민을 찾아간 다음에 제가 지금 집을 지어야 되는데 블럭을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재료를 수급해 온 다음에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자, A조 발표할게요. A조 세라 설 초이. B조 란초 리우치 현다나. 자, C조는 강주이 걸뽀 핑크. 아, 자, D조는 망구랑 하나나 봄새입니다. 봄새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좀 에이스조 같은데. 뭐 자, 할까요? 자, 다들 조용. 회의 시간, 재료 구한 시간, 찍는 시간까지 총 15분이잖아요. 네. 제가 시작하면 바로 15분 제대로 할 거예요. 너 친구
집에 가서 털어오는 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시작. 어, 승현이가 만식장. 어, 왜? 나도. 아니 아무거나 줘, 아무거나 줘. 줘야 돼 내가? 응. 그냥 아무 재료나, 우와. 그냥 집 지을 수 있는 아무 재료. 던져. 응.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제발요. 제발 아무거나. 제발. 그렇지. 와 미쳤다. 이렇게 마신다고. 감사합니다. 이따 갚을게. 나 엄청 많이 구해왔어요. 저 일단 짓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아, 일단 막지어요. 크게 크고 웅장하게. 와 뭐야 예뻐. 아 근데 우리 집 색깔 왜 이래요? 저기는 화려한데. 받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재료 넣어드릴게요. 아 그러면 이걸로 그럼 이거 페퍼블럭으로 지을게요 제가. 좋아요. 야, 나 계단 좀 만들게. 네. 이제 뭐 해야 되지? 1분 남았습니다. 어디 붙여줘요. 레더의 침대 만들게요. 침대 어떻게 하게? 여기 사람들 여기 침대 이런 식으로 해가긴 했는데 사람들 괄골이. 레더의 진짜 언니. 어? 내 고구마 컨테이너 비웃은 거 사과해라. 아니 그 색깔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이거지. 아 이상한가? 아 손 대세요. 그만 다들 손 대세요. 나오세요. 문 앞으로 나오세요. 그만. 네 나왔습니다. 자 다들 저는 지금 관전 모드이기 때문에 제가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제 말 들리시나요? 제 말 들리시나요? 자 A자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줄 사람 누구죠? 일단 고양이입니다. 아 고양이. 강아지같이 생겼는데? 색깔이? 개냥이입니다. 아 개냥이구나. 아하 디테일 뭐야? 이제 엉덩이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아 왜 근데 엉덩이로 들어가죠? 좀 뒷고양이인가요? 네네. 뒷고양이 방세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썩가네. 오케이. 끝까지? 끝인가요 이게 지금? 혼자 사는 독신녀를 위한 공간. 근데 여기 이렇게 빵꾸가 들려 있는데 이거 혹시 부실 공사인가요? 빗물이 나가는 공간입니다. 아 빗물이 집에서 아, 빗물이 나가는 공간이다. 알겠습니다. A조 설명 잘 들었고요. B조 설명해 주실 분 누구시죠? 저희 집은 조금 멀리서 봐주셔야 돼요. 이게 팬더예요. 팬더. 예? 이게 약간 2023년 현대 예술을 표현한 작품이고요. 어디까지 가야 팬더로 보이는 거죠? 이쪽으로 오시면은 꼬리도 있어요. 어디 보자. 네, 꼬리는 이게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현대 예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얼굴이 비대칭으로 한쪽에 쏠려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요즘에는 대칭으로 하면 촌스러워 보여가지고 약간의 그 차이점을 준 거예요. 네. 일단은 그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한 집이긴 한데 여기가 이제 침대고요. 몬스터 나올 것 같은데? 1층 집이 아니에요. 올라오시면 단층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1.5루. 아니 키가 커서 올라가. 이게 저기입니다. 아 여기 혹시 구해저 음주에 나오는 그 허위 매물인가요? 네 맞아요.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현대 예술이구나 이거. 뜻이 담긴 지금 현대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게 사회 풍자가 담긴. 알겠습니다. 자 C조는 설명을 어떤 분이 해주시죠? 네 저희 C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엔더와 지옥에서 많이 죽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집이고요. 딱 예쁘지 않습니까? 네 더 좋은 점은 저희가 2층에서 썬루프도 할 수 있습니다. 썬루프? 비 올 때 너무 좋겠다. 근데 딱 보면 내주지 않아요? 아 이게 썬루프구나.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콘돔 같아서. 네? 아니 너무
같이 생겼어요. 약간 바람처럼. 여러분들 아무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였습니다. 예? 뭔 개소리야? 아, 상업성까지 노렸다? 아, 와, 안전한 집, 실용성까지, 안전과 상업성까지 노렸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바다 속에 있는 바다 혼자를 목욕한 바다 이야기. 아, 예, 예, 예. 네, 목욕탕이구나. 아, 목욕탕이구나. 네네. 3등 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화영이 1점을 가져가게 된 3등 팀은 현대 미술의 비조가 상승입니다. 비조가 현대인의 애환이 녹아 있는 점에서 예, 3등 드렸습니다. 자, 2등 발표하겠습니다. 2등 뒷고양이 가능한 애니조입니다. 설마 기대해봐도 되나? 기대해봐도 되나? 시조 디조 마지막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겉에서 보면은 8이라는 숫자가 있어가지고 약간 브랜드 8로 약간 성인용품을 내도 되는 그 지금 콘돔에 띠까지 둘러져 있어가지고 아주 멋스럽습니다. 오, 그렇군요. 나 디저는요? 바다 이야기에서 꼬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절실히 보여주는 집입니다. 꼬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아시겠지만 네. 그딴 거 없습니다.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조차 없습니다. 왜? 바다에서 다 꼬랐기 때문이죠. 그래도 잠자고 잘 자고 싶어서 침대는 포기하지 않고 나머진 다 포기한 그런 집입니다. 아, 진짜 내 마음 울렸다. 심금을 울렸다. 자, 1등은요? 비조! 어? 말던데 저 인줄 알겠죠? 시조입니다. 이걸 1등에? 이걸 1등에? 변수네? 흉물 가산점으로 비조도 1점 주겠습니다. 비조 1점이야.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A조 역시 요양. 자,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와주세요. 아, 아깝다. 1등 한 우리 란초 씨부터 앞으로 올라와주세요. 패급 페스티벌에 1등을 하셨는데 만인 앞에서 패급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게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증명하려고 나온 자리에 1등이 돼가지고 영광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란초 씨 패급 졸업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패급 1왕의 탄생. 주의 주의. 자, 모두 박수 함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주의 씨. 주의 씨. 주의야. 주의 씨. 주의야, 일어나라고. 앞으로. 앞으로. 주의야, 나가 나가. 주의 씨. 이렇게 사람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어. 내가 나오라고 몇 번 말했죠? 말 못해? 말 못하냐고. 마이크가 안 된다. 배양답다. 눈물이 나네요. 이리 오세요. 내가 진짜 눈물이 나네요. 자, 주희 씨께는 패급 페스티벌 제1회 레알 10패급의 마이크가 고장이 났구나. 예, 그 영예를 안겨드리면서 예, 진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패급 패왕의 자리를 예,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부상으로 이 투구를 선물로 드릴게요. 자, 써주시고요. 여기 올라가서 예, 기념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라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억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패급 페스티벌 영예의 패왕 주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다고 한 번만 박수 해주세요. 지켰잖아. 다들 중구 난방 쳐다보는 뭐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여기 아이고 땡큐 땡큐. 졸라 웃긴 게 뭔지 알아? 사진도 다 진짜 지 멋대로 찍었어. 아, 어지러워. 그 저는 아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